안녕하세요. 크리스마스의 진심인 홍콩에서는 11월이 되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분위기의 크리스마스 장식을 볼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다녀본 10곳을 영상에 담아보았는데요. 정보 영상이지만 트리 감상에 방해가 될 것 같아 저는 최대한 조용히 있으려고 합니다. 영상에서 아무 말이 없더라도 지겨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우선 홍콩선부터 쭉 돌아볼게요. 이번에는 센트럴로 넘어와서 랜드마크로 들어가 볼게요. 매해 정말 유명한 장식이 있던 곳이라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. 이미 두 곳의 실내 장식을 봤으니까 이제 야외로 나가볼게요. 미드레벨을 타고 올라가야 하는 꽤나 높은 곳에 위치한 이곳은 타이퀀입니다. 사자상이 보이는 이곳은 HSBC 건물입니다. 웬 은행이냐 하실 수 있지만 이곳 1층에도 트리가 있습니다. 제가 마음속에 두 곳의 최애를 꼽았는데요. 이제 홍콩섬에서 제 마음속 1위인 장소를 보여드릴게요.
코즈웨이 베이에도 쇼핑몰들이 참 많은데요. 오늘은 타임스퀘어를 둘러봤습니다. 저는 이제 침사추위로 넘어가 볼게요. 침사추위에서 네 곳의 트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제 그 많던 트리 중에서 3개밖에 안 남았어요. 침사추위에서 제가 꼽은 최고의 장소는 바로 여기 K11 뮤지아입니다. 늘 이 모습 이대로라 식상해도 그냥 넘어갈 순 없는 페닌슐라 호텔로 가볼게요. 아쉽게도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. 하다하다 우주 컨셉까지 나온 허버시티로 가보겠습니다.
지금까지 10곳의 트리를 소개해드렸는데 마음에 드는 장소를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. 연말이면 마냥 신나기도 하지만 올해도 다 갔는데 얼마나 이렇나 하는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. 그래도 외국에서 쓸쓸히 생활하는 저희는 가족,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제일 부럽답니다. 남은 12월은 더 행복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댓글과 좋아요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